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이나 일을 시작할 때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나요? 아니면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시나요?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당연히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기회로 여겨지는 것들도 존재합니다.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일의 시작을 결정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를 항상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 그러나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애초에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커피 교육업으로 교육장을 오픈했을 때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커피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한다면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세상 모든 일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.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가능성과 기회 역시 존재합니다. 누구나 쉽게 그 가능성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무조건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. 당연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노력만 한다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생각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0.1%의 가능성은 제로가 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여러분만의 각자의 도전을 생각 중이시라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합니다.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귀담아 들어봐야 합니다. 하지만 어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.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알고 사람들이 모두 힘들다고 다 말하는 것도 알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가능성과 기회를 보셨다면 처음 시도를 하고 전진할 때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.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많은 어려움과 주변의 걱정에도 도전하고 상황을 계속 분석하며 가능성과 기회를 찾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